네, 이번 주 방송을 80년 광주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바로 전두환 씨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방송의 마무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전두환과 노무현 두 사람이 교차하는 대목인데요. 바로 88년 오공과 광주 청문회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관련 오디오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뭐 5.18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에 노무현 변호사가 제일 생각이 납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겸 사령부에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생전도 말죠. 세림과 전두환 정례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먼저 본 의원이 명패를 본 연단을 향해서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80년 광주 항쟁 당시 피해를 입었던, 아직도 그 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국회에 나온 것으로. 네. 아, 바로 이 고 노무현 대통령 육성에 오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정치인 노무현을 국민에게 각인시켜준 장면이 바로 88년 5.10 광주 청문회 때의 명패 투척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3대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노무현, 이해찬 의원과 함께 노동위원회 3총사로 불린 분입니다.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터뷰에 모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장관님? 요즘은 뭐 변호사를 하고 있으면서 네. 최근에 개헌 운동을 열심히 해왔죠. 아, 예. 그래서 결국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못하고 네. 21대로 넘어가는데 네. 앞으로도 열심히 개헌 운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냥 호칭을 변호사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13대 국회 노동위에서 네. 이 노무현 의원이 송곳으로 쑤시고 이해찬 의원이 면도칼로 자르고 마지막으로 네. 이상수 의원이 도끼로 친다는 말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 당시가 6.29 그 직후여서요. 네. 13대 국회 초기에 노동운동이 거세게 이렇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네. 국회가 사실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 핵심적인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대표, 네. 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가 당은 다르지만 네. 같이 연합해가지고 네. 노동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당시 노동위원회에서 장관 놔두고 이렇게 관련자들 놔두고 막 질문할 때 네. 저 노무현 대통령이 송곳으로 쑤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질문하고 네. 또 이해찬 의원이 면도칼로 저미는 것처럼 질문하고 네. 마지막 제가 도끼로 팡 쳐서 네.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그 유머스러운 얘기가 그렇죠.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때 87, 네, 예. 87년, 88년 하면 정말 노동운동이 최어떤 거냐면 전성기 네, 이렇게 네. 이야기 들은 때니까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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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변호사님이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게 이때 그러니까 13대 국회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때 직전에요. 네. 13대 국회 직전에 그 6.29 선언 난 다음에 네. 그 참 불행하게도 그 거제도 오포 조선소에서 이석규훈이라는 노동자가 테로탄에 예. 그 저 맞아서 사망을 했어요. 예예예. 예, 예. 전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했죠. 그 당시 노동운동이 막 이렇게 분출하는 시기에 이렇게 노동자가 죽었으니까 네. 앞으로 노동운동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고 불안할 시기인데 네. 그때 저는 이제 서울서 국민운동 본부에서 일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 부산서 했거든요. 예예. 예. 두 사람이 옥포에 가서 진상 조사를 하면서 아울러서 이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서로 간에 그 만나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좀 우리 변호사님께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광주 청문회. 네. 아 88년이 아니라 89년에 열렸던 거죠, 광주 청문회가. 네. 이때 이른바 명패 투척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렇죠. 예. 이제 정치인 노무현을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준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이게 무슨 사건이었지라고 그러니까 처음 듣는 아마 애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간략하게 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13대 초기에 네. 과거 그 독재 정권에 대한 어떤 이제 청산을 위해서 네. 강주 청문회도 열렸고 음흠.
또 5.0 청문회가 열렸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5.0 청문회 일원이 돼가지고 네. 열심히 활동을 해서 아주 그 뭐 청문회 스타로서 등장했던 시기 아닌가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불렀지 않습니까? 네. 그 청문회 나왔는데 답변을 처음에 좀 하다가 이철용 의원이 뭐 살인마 제대로 해 하고 이런 말을 하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딱 입을 다물었어요. 네. 그래서 청문회 나와서 계속 그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그 이제 그 청문위원들이 그 질문을 못 하고 답답해 했죠. 네. 그래서 일단 전두환 대통령이 퇴장한 다음에 청문회 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다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청문회에서 뭐 하느냐 네. 분통을 터뜨리면서 예. 자신들의 무력감을 호소하는 의미로 자기의 명태 예. 이런 국회의원 필요 없다는 식으로 자기의 명태를 예. 앞에 던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 못 모르고 그 당시 화장돼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예. 전두환 대통령을 향해서 명피를 던졌자 하는 것은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 당시 자기의 분노감, 예. 무력감, 음흠. 또 솔직함 이런 것이 이제 그 그렇게 명피를 던져서 네. 내가 국회의원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 예. 실제로 그 후에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직을 사직했습니다. 오. 사직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다시 복귀했거든요. 예. 나는 그 당시 이제 평민당 대변인으로서 네. 내가 한국일보에 글을 써서 음흠. 노무현 형 국회로 돌아와 예. 당신은 많은 한 일이 있어. 예. 청문회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걸 밝혔잖아. 지금도 국회에서는 할 일이 있으니까 돌아와서 같이 일합시다. 네. 하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예. 좀 그분은 개짜고 그 당시 상당히 돌출된 행동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예. 싸울 때는 싸우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혹시 그럼 나중에라도 왜 그때 그 뭐 이 그 사직을 했는지는 얘기는 좀 들으셨어요? 그 사직은 한 것은 예. 이제 청문회 때 그 스타가 됐잖아요. 네. 그 후에 계속해서 활동을 해 나가는데 견제도 들어오고 어. 또 자기들이 그 할 수 있는 어떤 그 대통령으로 봐서는 한계를 느끼고 야 이상 더 이상 국회에서 뭐 할 일이 없구나. 네. 차라리 밖에 나가서 싸우겠다. 음흠. 이런 각오로 사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잠깐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변호사님은 이제 그 평민당 평화민주당 소속 의원이셨고 그렇죠.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제 그 통일민주당 소속 의원이었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이 회고록에 보면 노무현 네. 대통령이 이 전 명패를 던진 게 아닌가 전두환 씨를 향해서 던진 게 아니라 네, 네. 평민당의 과격 이미지를 다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 얌전히 구경만 하라는 그 통일민주당 지도부의 지시가 내려온 것에 화가 나서 나는 통일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욕을 퍼부으면서 내 명패를 바닥에 팽개쳤다 이렇게 이제 수리를 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정치판에서는 이제 정략적으로 네.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 당시 뭐 사실 청문회에서 통일민주당이 잘했다는 말이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오히려 네. 평화민주당은 준비를 잘못해가지고 기대에 못 미쳤다는 얘기가 이제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 통일민주당에서 수위 조절해라. 뭐 이렇게 몸조심하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건 확인되지 않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요. 또 그런 말 듣고 노무현 대통령이 뭐 화낼 사람도 아니고 네. 자기는 자기의 무력감 야, 더 이상 못하는구나. 분통 터져서 네. 또 혹시라도 또 당에서 또 좀 좋게 해야 하니까 화가 나서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의 어떤 그러니까 그 뇌리에 새겨진 노무현 대통령 어떤 네. 인물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마디로 그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성격도 있었고요. 네.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뭔가 그 옳은 일이 있다면 소식껏 하는 그런 성품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네. 나는 그래서 가끔 노무현 대통령을 해고할 때 네. 일본의 그 오다 노부나가라는 유명한 그 저 전국 시대 인물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아. 그 사람도 아주 개짜하면서도 아주 할 일을 다 하고 예. 그 일본의 어떤 전국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 아닌가요? 아 오다 노부나가 얘기하는 네,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예. 이에야스나 히데요시보다는 오다 노부나 같은 사람. 아, 비유를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그렇게들 하죠.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여쭤볼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그때 그 이 청문회에 불려 나왔던 전두환 씨. 네. 아,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그 전두환 씨는 그때 일은 안 여쭤보겠고요. 네. 최근 일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고를 거면서 네.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이야기를 주장을 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전두환 씨의 최근에 이런 행태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정말 이제라도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광주 그 5.18 운동은 이미 역사적으로는 평가됐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디테일한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 안 된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그 용서를 구할 때 구할 시기가 있는데 네. 지금이 아주 적절한 시기예요. 아, 오히려 지금이?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네. 이때 사실을 시인하고 과거를 반성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용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용서를 빌면서 전체를 밝힌 것이 중요하죠. 어. 근데 가만히 재판 보니까 뭐 건강 이상이 있다고 해서 뭐 재판에 안 나가고 예. 골프나 치러 다니고 예. 또 재판장에 가서도 졸고 말입니다. 국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나는 이번 재판에서요. 예.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정말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빌기를 바라고 예. 그렇지 않을 때는 법이 엄정하게 심판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아. 근데 지금 그 변호사는 도대체 뭘 사과라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을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요. 예. 그러면 법의 엄정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건 이제 법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구속도 될 수 있는 사건 아니겠어요? 아, 법에 그렇게 따라서. 아, 그렇게 보세요. 변호사로서 그렇게 됩니다. 예, 변호사로서 중요하고요. 예. 시대를 이렇게 가르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재판인데 네. 그 소홀히 했다간 바뀔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예, 예. 어떤 전두환 씨의 단죄와 사면의 과정을 좀 그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었는데요. 네, 네. 우리 애청자 가운데 김행운 씨도 전두환 씨 절대 사면해 주면 안 됐을 사람인데라고 그 문자를 보내 주셨는데 그때 그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변호사님? 하여튼 뭐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 사람의 오만성 이런 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반민특위가 제대로 작동 안 돼가지고 네. 일제 때 그 저 친일 그 세력들에 대해서 단죄를 못한 것이 지금도 민족의 정통성을 못 세우고 많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그 민족의 정통성을 갖다 바로잡고 네.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뭐 그 단죄는 저는 필연적인 하나의 수순이다 생각하고요. 예. 난 지금이라도 정말 반성하고 예. 자기의 죄를 위치고 예, 잘 마무리가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게요. 그때 그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질 때 지금 네. 이제 그 역사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게 발포 최종 명령자가 누구냐. 예를 그것이 뭐... 이번 재판에서 밝혀지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해가지고 그 신부님께서. 네. 그 헬기에서 발표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전두환 대통령은 그것이 거짓말이단 말이야. 헬기가 발표할 리가 없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인하면 헬기에서 발표한 것이 되는 것이고 부인하면 안 되는 것인데 네. 저는 이번에 시인하고 역사의 단죄를 받고 네. 조용하게 용서를 빌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89년 그때 청문회로 돌아가서 네. 청문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국회 차원에서 최초로 광주의 진실을 파고들었던 최초의 어떤 뭐 그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때 어디까지 밝혔고 뭐가 아쉬웠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뭐 밝혀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디테일하게 지금 부정하는 부분 역사적으로는 밝혀졌다고 보는데 당사자들이 부정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발표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 무고한 사람이 죽은 거 잘못 죽었다고 이렇게 그 죽음을 갖다가 그 원인을 은폐하는 거 네. 이런 건 남아 있죠 지금 현재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지금까지 참여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